계속해서 이제 양파 껍질을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당뇨 환자는 설탕 대신 이것으로 맛을 내면 좋대요. 뭘까요? 양파 껍질 가루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양파 껍질을 가루로 내서 우리가 조리법에 활용하게 되면은요, 혈당 관리뿐만이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 저희가 양파 가루를 조리법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양파 껍질을 물로 내서 육수를 사용해도 좋고요. 또 양파 껍질을 가루로 내서 조리법에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양파 가루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양파 껍질 가루겠다는 걸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맛이 어떨까? 네.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 오셨잖아요, 선생님. 예. 일단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양파 껍질은 차로 즐기거나 아니면 밑국물로 쓰는데 이거를 요리할 때는 넣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가루로 내시면은 네. 요리할 때 국이나 찌개 전골은 물론이고요, 볶음이라든지 조림, 무침 같은 거, 특히 고기 밑간할 때 이렇게 마리네이드 하면 좋고요. 아, 예. 네. 왜 삼겹살 구워 먹을 네네. 때 기름장 찍어 드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 이 가루를 넣어서 드시면 맛과 건강까지 그래요?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루가 얼마나 고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진짜. 이거 그냥 믹서기에 이렇게 갈아서. 이거 너무 곱지 않아요, 네. 이렇게, 가루가? 네. 네. 뭐 이렇게 곱게. 뭐, 인절미 만들 때 콩가루보다. 콩가루 같아요. 처음 뵙는데요. 이걸 한번 드셔보시죠. 네. 맛보겠습니다. 네. 어떤 맛이 처음 먹어보는 네. 맛이거든요, 이게. 네. 과자 가루? 어머. 달달하면서도 있잖아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전혀 부담이 없어요. 이거 정말 과자 상표를 말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 왜 동그란 링 모양으로 생긴 양파 과자. 아시잖아요, 그거. 딱 그 맛. 정말 맛있네, 이거. 네. 노상 퍼먹겠어요. 네. 그러니까 천연 조미료로서 손색이 없어요. 인절미에다가, 인절미에다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천연 조미료네요. 진짜 맛있네요. 네. 가루가 무슨 맛이 나겠어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감칠맛도 나고, 고소한 맛도 나고, 그러니까 정말 비린내 누린내 잡았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거를 요리에다가 활용하면, 선생님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국이나 찌개 전골은 물론이고, 무침이라든지, 조림이라든지, 볶음이라든지, 이런 네. 요리에 다 쓰고요. 저는 돼지고기 이렇게 끓일 때, 밑간할 때, 그리고 저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이렇게 기름장 찍어 먹잖아요. 거기에 이 기름장에 요거 넣어서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지금 계속 먹게 돼요. 근데, 진짜. 이제까지 버려.